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로 67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버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선택입니다.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는가, 또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서로 사랑하며 기다렸지만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결혼의 과정은 놀랍게도 구원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해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만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다 알고 난 후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겠다고 말하십시오. 49절을 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우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여자가 누구냐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딸을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밤새도록 저울질하며 고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르기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종은 만일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늙은 종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떳떳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만약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문제라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견과 자기 기준이 옳다고 믿는 실수를 합니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가 살던 시대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들 세대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간섭과 지나친 주장 때문에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혼을 반대하거나 찬성해도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너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라 라며 자녀는 싫어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그 와중에 자녀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라면 결혼의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결혼의 선택권을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적당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막아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리브가의 부모들은 당사자만 허락한다면 자신들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선택권을 부모가 갖지 않고 자녀에게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였습니다. 50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하고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의견과 문화와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자녀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결혼의 선택권을 맡길 만큼 성숙함을 인정받은 여자였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철없는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자녀였다면 부모가 이렇게 쉽게 그녀에게 결정을 맡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신뢰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의 적령기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을 책임질 줄도 모르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피해야 합니다. 52절과 53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또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사고구조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부모에게서 성낙을 받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혼숙감을 여자에게 또 여자와 부모에게 줍니다. 이 늙은 종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숙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예정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지만 그 무거운 혼숙감을 다 준비하고 떠났던 겁니다. 결혼 전에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전에도 마찬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결혼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없죠. 우리는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부부가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나 현재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 사람 중에 섞여 있는 하나로 기억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혼자 살아도 결혼해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내 배우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계속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기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사셔야 되고 결혼할 분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예비하여 주셨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5년 또는 10년 뒤에 꼭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사십시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5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과 주인 생각만 합니다. 이런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토록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너스를 많이 주거나 이 늙은 종의 노후를 책임져 주면 이토록 충성할까요? 이 충성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빨리 주인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룻밤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버가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시집 보내기 전에 딸과 열흘 정도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데 열흘 정도 함께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55절부터 57절을 함께 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아멘. 종의 마음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과 달랐죠? 종은 빨리 가서 주인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고,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들은 그 딸과 좀 더 얘기도 나누고 정리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부딪혔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과 부모들의 현명한 선택을 보세요. 이 일도 본인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중매나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해놓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면 결혼 날짜는 언제 할 것인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할 것인가, 호텔에서 할 것인가, 식사는 뭘로 할 것인가, 주례는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들입니다. 더 예민한 문제는 혼수가 문제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물건을 장만할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자동차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점잖게 의논하다가 다음에는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것들은 일찍 가야 하느냐, 열흘을 묵고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늙은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주고 또 결국은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의 본질보다는 결혼의 주변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당사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상 때문에 거칠애와 위선적인 행동으로 결국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8절을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58절의 이 문장은 짧고 대답도 간단하지만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모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죠. 이것은 마치 말을 갓 배운 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똑똑한 아이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눈치 보다가 아빠 엄마 다 좋아요 또는 아빠 엄마 다 싫어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리브가가 받은 질문도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기대를 버리고 그 순간 떠나겠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열흘 정도 같이 있으라는 청을 거절하고 떠난다고 하다니 이렇게 무척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죠. 59절로 6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여기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있죠.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섭섭하다고 하고 야단치고 리브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아주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결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라고 예식장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도 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관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은 상처를 받으며 자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다시 상처난 사랑을 그대로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너무나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리브가의 부모를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며 자랐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처 주지 마시고 또 그 자녀가 잘못되거나 좀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받아주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했을 때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지 않고 자라난 자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 때도 역시 그 상처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공부 못한다고 상처 주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프다고 야단치지도 마세요.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혼 좀 늦게 하고 학교 좀 늦게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갖지 못한 것은 그런 거 잘 못해도 상처만 받지 않으면 이 자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승리하며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는 드디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삭을 만납니다. 자기 남편이죠? 이삭이 밖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신부감은 오는 것일까? 이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멀리서 말을 타고 자기 종과 한 여자가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맞으러 나갑니다. 67절을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들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복을 낳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본질은 항상 반항하는 것이고 부모의 본질은 항상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제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반항하고 조금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야단치지 않고 관용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다독거려서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